지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기쁜 날,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두 사람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한두 가지 당부를 하려고 합니다. 철우야, 은지야, 사람이 산다는 게 복잡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단순하기도 하더구나. 특히 부부 사이에는 더 그런 것 같다.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그 어떤 어려운 것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. 30여 년 동안 두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이로 인한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더구나. 좋은 점은 받아들여 서로 배우면 되고 좋지 않은 점은 과감히 버리면 되겠지. 특히 철우는 내 인생을 다해 은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며 배려해주기를 바란다. 은지도 같은 생각일 거랍니다. 부모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단다. 오직 두 사람의 행복만을 바란다는 것을 꼭 기억해다. 또한 이렇게 귀한 따님을 곱게 키우셔서 며느리로 맡게 해주신 사돈 내외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. 오늘 새롭게 맺어진 부부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모여주신 하객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